차세대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우리 그룹의 여성 멘토링 11기가 11월 16일 마무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 1기 여성 멘토링을 시작으로 올해 11년째를 맞은 우리 그룹의 여성 멘토링은 국내 최초, 최장기간 진행 중인 대표 여성 친화 프로그램으로 올 한 해에도 멘토와 멘티로 구성된 14개 팀이 경력, 직무 역량,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간 다양한 팀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마무리 워크숍에서는 그간의 활동 내용과 성과들을 공유하고 우수팀을 선발,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우수팀으로는 마인드터치팀이, 우수팀으로는 썸녀들팀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여성 멘토링이라고 해서 남성으로서 참여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얼떨떨하고 너무 감사할 나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멘티들이 잘 믿고 따라와줘서 저희가 이렇게 최우선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희 동료들과 다 같이 고민 상담 그리고 많은 애로사항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날에는 흔들리는 시간을 잡아야 리더가 된다라는 주제로 여성 리더십 특강이 이어졌는데요. 여성 리더의 성공 법칙을 배우고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